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대로 TV 2022년 하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이 방송은 11시에 방송이 됩니다. 자, 그동안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타이틀을요, 나는 외계인이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만, 오늘부터는요, 새롭게 또 9월 첫 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스타워즈 포인트 게임이라고 이렇게 해서 매수 매도 이런 내용으로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물론 이제 방송 내용은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고요, 좀 디테일하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방송은요, 이번 주는 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 여러분들 지금 맛있는 거 드시면서요, 아마 녹화 방송이 아마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식사하시면서 뭐 가족들 오래간만에 만나세요, 제 방송을 시청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지지난주 26일이었죠. 지지난주 금요일 26일 연례 행사입니다. 매년 열리는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한 39개 국가의 중앙은행장들을 모아다 놓고요, 어떤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순위를 따지면 거기 보스는 당연히 미국의 중앙은행 파월 의장이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연례 회의 중에요, 이렇게 이제 8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내에 아주 퍼펙트 임팩트하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전례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느냐, 미국이 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이요 9.1%인데 이게 2% 될 때까지 계속 금리 상승 기조를 이어가겠다. 그래서 국민과 기업이 고통을 감내해라. 그러고 그냥 확 내던지고 끝났어요. 그러니 전 세계 시장은 그저 출렁출렁 거리죠. 아주 태풍 온 것처럼 출렁출렁 거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이후부터 월요일부터, 그죠? 26일이 지난 월요일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29일부터 주가는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한 일주일간 계산을 해보니까요, 26일 파월 의장의 얘기, 그 이야기 이후에 일주일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 세계 시가총액이 무려 6,813조가 감소가 됐어요. 6,813조가 날아갔으니까 우리나라 GDP 계산하면은 저 한 2,000조, 실질 명목 다 계산 평균치 내면은 2,000조 정도 되니까요. 계산해 보면 3배가 넘는 금액이 이제 날아간 거죠.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요, 미국이 한 4,100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럽이 680조 정도, 한 700조 가까이가 그냥 연기처럼 사라진 겁니다. 그래요. 그래도요, 13경 몇백조가 아직 됩니다. 그걸 빼고 나서도요, 13경 몇백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13경, 14경 정도 돼요, 전 세계 시가총액이. 그러면 대한민국 시가총액은 얼마나 될까? 되게 한 2,000조에서 3,000조 왔다 갔다 하죠. 한 평균 한 2,500조 정도라고 보면 한 14경 중에 2,500조, 되게 웃기죠, 그죠?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전 세계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요, 한 자릿수예요. 아주 미미한데 어지간히 흔들어 대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이슈가 어떤 이슈였냐면요, 최근에 뉴스들, 경제 뉴스를 보면 그런 거 나와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매도하고 채권 시장으로 몰린다라는 뉴스가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을 판다라는 또 뉴스가 나왔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요, 5만전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5만원대로 이제 주저앉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던 개인 투자자들을 다시 좀 불러 모으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하여튼 화면으로 가세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잘 들어보시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LED 2054, 스타워즈 포인트 게임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매수고요, 여기는 매도입니다. 매도. 자, 보실게요.
자, 매수 매도를 이렇게 좀 표시했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을 내가 이제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좀 크게 확대해서요.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쪽 부분 좀 잠깐 좀 보실래요? 이쪽 부분. 자, 여기 부분요. 예, 여기. 여기가 바로 이 날이 26일이었어요. 이 날이 26일 금요일이었습니다. 26일. 예, 26일. 26일. 26일 금요일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월요일이 되겠죠. 26일과 27일, 28일, 29일이 되겠죠. 29일 맞나요? 29일 이제 월요일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개파락을 해버렸죠. 그죠? 예, 개파락을 해서 주가가 예, 크게 이제 빠지는데 자, 코스피가 얼마나 빠졌냐 보니까요. 여기 좀 보실까요? 자, 이 코스피가 얼마나 빠졌냐 봤더니 시작에서 저가가요, 무려 2.58%까지 빠졌고요. 종가가 2.18에 마감이 됐던 겁니다. 예, 코스피가, 예, 코스피가 이렇게 됐었고. 그러면, 자, 코스닥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이십니까? 개파라. 예, 그러니까 코스피 자체도요, 예, 코스피 자체도 지금 이게 좀 충격적이지만, 코스닥은 더 충격적이에요. 코스닥은요, 이제 이게 이제 26일, 이게 26일이고요. 이제 29일이 되는 겁니다. 29일이고. 얘는 26일인데 이게 이제 월요일이고 이제 금요일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얘기하고요. 뚝 떨어졌단 말이죠. 자, 코스닥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자, 퍼센트를 보면요. 무려요. 예, 2.74 시작해서 무려 3.38%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2.81% 이러니 예?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이제 짚어 드리는 거죠. 그죠? 과연 우리나라만 그랬느냐? 아니라니까요. 미국은 시가총액이 4,100조가 날라서 4,100조가 날라갔고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0조 가까이가 날라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총 코스피 코스닥 합쳐 한 2,500조 정도 되는데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은 뭐냐면요. 여기거든요. 코스피. 예. 여기서부터 자, 근 한 일주일간 얼마나 떨어졌느냐. 자, 직전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요. 바로 또 주저앉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 코스피 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이 자리였죠. 그죠? 월요일. 자, 26일 이후에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지금 아주 예, 크게 예, 반등 주는 것 같더니 이내 주가는 우하향으로 주가가 주저앉아서 지금도 그리 하나도 힘들어서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예, 심정이 안 좋을 텐데 좀 이렇게 좀 시장이 움직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 제가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예,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스타워즈 게임이라고 해서 스타워즈 포인트란 내용으로요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하는데 때는 바야흐로 2013년 바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그 다음에 2014년 9월 1일 날 2014년 예 2014년 예 9월 1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런 일을 벌어졌어요. 코스피 200 종목, 코스피 200 종목은 3% 그리고 코스닥 및 코스피 200을 제외한 유가 일반 종목, 코스피 얘기하는 겁니다. 코스피 200을 뺀 나머지 코스피 종목은 6%, 그러니까 3%, 6%가 빠지면요. 2분간, 이날 2분간 거래 정지.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VI 발동이라고 하는 10%가 올라가면 2분간 거래 정지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예,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뭐 진행은 안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매매하는데 뭐 2% 가면 아니 3% 가면 뭐 2분간 거래 정지 또 3% 가면 그 3% 간다라는 게 코스피 200은 시가총액이 크니까 아무래도 그죠 이게 크겠지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외 코스닥 종목이라고 예를 들자고요. 이제 6% 올라가요. 그러면 2분간 거래 정지. 10% 올라가도 2분간 거래 정지. 그럼 매매하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예. 그러고 나서 바로 2014년 그 다음에 2015년 6월 15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코스피 코스닥 상한가 한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15% 제한폭 15%에서 30%로 수정이 됩니다. 상한가 한가 제한폭이. 예. 그러고 나서 일단은 저 정적 변동성이라고 하는 10%가 올라가면 예, VI 발동이라고 그래서 그걸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스템을 만들어 본 겁니다. 2014년부터 저는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서 지금 2022년도에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만든 시스템을 가지고 그들이 뭔가 바꾸려면 10년은 걸리겠지. 그렇죠? 그리고 뭐 걔네들이 바꾸면 나는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저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저는 뭐 전문가 이러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개인 투자자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보다는 아주 조금 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종목이 이래요. 코스피 200 빼면 코스피 730개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1506개 종목. 총 한 2230여 개 되는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29일 날, 26일 이후에 월요일 29일 날 주가가 다 개팔하겠어요. 그래서 그래도요 가는 건 있어요. 그죠? 예, 주식이 물론 이제 우상향으로 뭐 상승 기조이실 때는 뭐 아무래도 훨씬 더 종목은 내가 매수해서 매도할 종목은 많이 나오겠지만 장이 좋지 않더라도요 종목은 있어요. 그죠? 예, 고요할 때 그죠? 주가 다 빠질 때 갑자기 어느 한쪽에서 예, 손 번쩍 들고 밥 먹고 합시다 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요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LED조 2054 스타워즈 포인트 이익 방송을 할 때에는요 저는 늘 말씀드렸어요. 그죠? BPS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예,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흑자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채비율 150% 이하의 유보율이 1000% 이상, 그리고 안정성 지표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부채비율보다는 두 배수 이상 많고 아니면 더 많아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BPS 대비 PBR 비교인데요. BPS 대비 두 배를 계산했을 때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차트를 보여줄 때요, 여러분들 저 종목 그 명을 일단은 가리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기법을 강의하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어떤 종목을 뭐 제시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다. 그럼 오늘 제가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상은 올바르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올바르게 제가 종목을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보실 때 좌측 상단에 종목을 예, 표기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메모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메모를 하셔서 예, 이때 상황이 정말 그랬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예, 재무제표 장부 분명히 확인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좀 어느 정도 좀 오해가 좀 풀리나 싶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보실게요. 이날이 며칠이냐면요. 8월 29일입니다. 아셨죠? 8월 29일. 예, 8월 29일. 자, 지금 코스피예요. 8월 29일. 예, 8월 29일. 그러니까, 요쪽에 이제 좀 보시죠. 여기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예, 제주은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주은행. 여기 보면요. 8월 29일이죠. 자, 밑에 보면요. 8월 29일이라고 돼 있어요. 8월 29일 날 전체적인 시장이 좋지 않아요. 다 다운되고요. 다 주가가 다 예, 뭐 한 2000여 개 종목에 뭐 거의 뭐 한 1900개는 빠지고 있는데 갑자기 제주은행이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띵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보실까요? 제가 물을 뺐는데요. 자, 얘기했죠. 자, 시가로부터 그죠? 여기는요. 이 노란색 선은 제가 3.5 요쪽에 됐을까요? 예, 3.5%라고 그랬고요. 요 부분 보이십니까? 얘가 7%입니다. 7%죠. 그죠? 7% 보이시나요? 7%.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언제 매수하느냐? 이 지점이 예, 매수 구간이 되겠죠. 그런데 쭉 올라가서 기분이 좋았는데 밑으로 빠진다. 괜찮아요. 감사한 거라고 그랬어요. 빠지면 감사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주은행 메모하시고요. 자, 그 이후에도요. 주식은요. 시작해서 올라가다가 떨어지고요. 계속 변동성이 강해서 이런 식으로요. 음봉 하나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시작해서 바로 장대양봉 만들고 뭐가 합니까? 예, 정적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 자리가 10%가 되는 겁니다. 10% 뭐 시가로부터 10% 올라가서 정적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다음에 어떤 그림 보이냐면 바로 정적하고요. 예, 두 캔들 음봉 하나 양봉 하나 주고 바로 14%라고 하는
요 선은요 14%입니다. 0%에 요게 7%고요. 요것이 10%고 요게 14%. 주가 올라가면서 별이 뜨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 하는 거예요. 매도. 이렇게 되면요. 깔끔하게 예, 매도 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퍼센트는 몇 퍼센트가 되느냐? 10%가 되는 거죠. 10%면요. 상당히 큰 수익이죠. 자, 이 단기 매매, 소위 이제 단타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고수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단타는 모든 걸 다 섭렵해야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일봉도요, 여러 유형의 일봉을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봉과 월봉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예, 분봉도요, 예, 1분봉부터 2분, 3분, 5분, 10분, 30분봉을요, 그대로 다 펼쳐놓고 보려면 모니터가 한 4, 5, 6개는 돼야 되겠죠. 그렇게 보고 한눈에 연동해 놓은 다음에 어떤 종목이 제주은행처럼 뜨게 되면 전체적인 화면 6개를 훑어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하게 2초를 넘기면 안 된다. 2초. 그러고서 내가 바로 매수를 하는데 자, 차트만 보느냐, 기본적 분석도요, 화면을 세 창을 띄워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대주주 지분과,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그리고 안정성 지표까지, 스냅샷까지 동시에 펼쳐놓고 확인해서 내가 매수 시장가, 매수 엔터 치는데 따르는 시간은 2초. 결정 지는데 2초를 넘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자, 주식을 처음에 시작해서 이럭 갖고 우량주에서 뭐 주가 안 가니까 손절 치고 그다음에 이제 우량 저기 코스피 200이나 우량주라고 하는 종목 들어갔다가 일단 손실을 봤어요. 그러니까 중수용주 쪽으로 왔다가 거기서 돈 잃으면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럭 갖고 돈 잃어서 한 뭐 예를 1,000만 원, 2,000만 원 남으면 본전 찾으려고 소위 이제 동전주라고 하는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데. 제주은행을 필두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들 재무제표 다 자세히 들어가서 보시면 저는 이런 종목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끝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고동색 화살표가 나오면요, 이거는 완전히 더 이상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자, LEDG204 스타워즈 포인트 게임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건 이제 코스닥이죠. 그죠? 코스닥. 예, 코스닥. 그죠? 예, 코스닥. 이날입니다. 이날. 예, 아까 보여드렸듯이 저점이, 저가가 무려 3.38% 아주 충격적인 폭락이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도 계속 빠졌고요. 자, 이날 코스닥은 그럼 어떤 종목이 들어왔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좌측에, 예, 여러분들 보실 때 저쪽에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요. 네오 위즈라는 종목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초록색 화살표 나오면서요. 이쪽 부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이었습니다. 이렇게. 예, 장대 양봉. 예, 장대 양봉이었죠. 그죠? 자, 그러고서 여기서 신호 주고요. 여기서 매수를 했더니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꺾여요. 그죠? 괜찮아요.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캔들의 시작을 하더니 다시 밀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제 꺾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추가 매수하는 거죠. 자, 매수해서 떨어지면요. 더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옮겨가면서 또 예, 추가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요. 매수 단가를 점점 낮추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십자 캔들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옵니다. 그러고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궁금하세요? 자, 정적으로 가버리죠. 우리가 이제 VI 발동이라고 하는 정적 변동성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별이 떠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별이 떠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시작에서 추가 매수 여기서도 추가 매수 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요. 퍼센트는 7%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게 그들이 얘기하는 동적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동적 변동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를 소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단타라 한다. 스타워즈 포인트 게임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날은요, 예, 8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이 되겠죠. 지지난주 26일, 예, 파월 의장의 8분 연설에 거의
예, 그렇죠. 거의 6,800조가 넘는 그 돈이 예,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화요일이 됐습니다. 화요일. 예, 화요일. 자, 화요일 됐습니다. 자, 한번 종목 보시죠. 자, 이쪽에 보시면 뭘까요? 한국 맥널티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국 맥널티. 오케이. 자, 시작해서요. 예, 시작을 해서 바로 올라가죠. 자, 그리고 이쪽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이 3.5고요. 여기가 7%죠. 얘가 0%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되면 여기서 매수하라고 신호는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물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죠? 여기 이 신호니까 0%로 시가로부터 이쪽이 3.5야. 이때 이 캔들이 올라오기 전에 이때 매수 신호 발생 이렇게 나오면 매수했겠죠. 그래서 이만큼 올라가요. 이만큼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빠지면 감사한 거죠. 그러고서 바로 이 안에 그죠? 계속 예, 흔들어 대죠. 예, 추가 매수 가능한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올라가죠. 예, 새로운 게 하나 발견됐죠. 그래서 스타워즈 이게 뭐냐면요. 우주선이에요. 예, 별들의 전쟁. 예, 요게요. 예, 다이아몬드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는 제가 예, 우주선 UFO입니다. 예, 요게 이제 표시가 되면 이제 매도를 치는 거죠. 한국 맥널티라는 종목이 그러니까 이제 8월 그 30일 화요일 날 이렇게 이제 발생을 했던 겁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요. 예, 1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맞게 매수매도 하시면 되죠. 굳이 14%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뭐 5%가 됐든 3%가 됐든 7%가 됐든 10%가 됐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예, 그렇죠. 예, 스타워즈 포인트가 발생할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매수고 얘가 매도인데 얘도요 오버슈팅이고요. 1번 그리고 얘도 2번 오버슈팅인데 두 번째 오버슈팅 때 사실은 매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4%까지는 더 넘어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음 종목도 진행하도록 하죠. 그 이후에 고동색 화살표와 스타워즈 게임이 시작이 되면요. 우선 게임 아웃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 종목은요. 바로 줄줄 흘러내리고 주가가 장대항봉 나오고요. 분봉에서도요. 단봉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거래량 없이 흘러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스타워즈 포인트. 자, 다음 종목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자, 세아 특수강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세아 특수강. 이것도요. 8월 30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 자, 이쪽도 보실게요. 이쪽 노란색 선, 여기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녹색 선 보이십니까? 예, 그래요. 얘가 0%고요. 여기가 7%입니다. 정확하게 여기까지 왔다가요. 이 노란색 선, 자, 물을 빼버리면요. 이 노란색 선, 예, 물 채운 거, 물 뺀 거. 자, 이 지점, 자, 삭제하고 다시 갈게요. 이 지점에 도달하면요. 매수 신호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매수 신호, 예, 그럼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예, VI 발동 여기가 10%라고 얘기했어요. VI 발동 10% 발생하고 그렇죠. 이내 붕 떠버리죠. 그리고 바로 UFO 뜨는 겁니다. 자, 별들의 전쟁. 예, 다이아몬드 UFO 떠버리고요.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은요. 던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이것도 7%가 되는 거죠. 그래서 3714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이후에는 이 고동색 화살표가 나오면요.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절대로 예,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포인트. 자, 날짜를 보시죠. 이쪽에도 8월 30일입니다. 이거 보시죠. 8월 30일이고요. 이번에 종목은요. 한국정보통신이 되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예, 화요일 날 종목이 나왔죠. 여기서는 놀랍게도요. 놀랍게도 두 번 발생을 했죠. 첫 번째는 7% 수익 났고요. 두 번째는 10%.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이와 같은 거래량 동반시키면서 매수치고 별뜨면 매도하고 요 자리 매수치고 그리고 별뜨면 매도하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7%, 10% 이렇게 두 번, 예, 두 번 매매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간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메모를 꼼꼼히 하셨다가 내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이 종목들의 재무제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그다음에 부채비율, 유불, 안정성 지표, 재무제표 들어가서 유동비율, 부채비율 확인하시고 BPS 계산해서 두 배 또는 주봉을 보든가 BPS 대비 PBR 그동안 BPS 대비 몇 배수가 갔는지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 종목은요 이렇게 진행됐었습니다. 오케이. 자, 스타워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를 다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8월 31일이 되겠습니다. 8월 31일, 8월 31일. 이쪽은 8월 30일이고요. 종목은요 컬러레이가 되겠습니다. 8월 31일, 8월 31일은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자, 이 방송은요 유튜브로도 직접 중계가 되는 예, 그런 방송인데요. 유튜브는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너튜브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거기에 뭐 댓글 같은 것 좀 많이 채팅 같은 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 예, 본 방송입니다. 지난주에는 지금 녹화 방송을 했었죠, 그죠? 예, 지난주에는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요. 잭슨홀 미팅 갔다 왔어요. 예, 그래서 거기 다녀오냐고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종목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 수요일 여기 보이시죠? 자, 컬러레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거리랑 동반해서 딱 들어오죠. 물 빼볼까요? 자, 여기가 3.5%가 되고요. 여기가 7%입니다. 오케이, 7%입니다. 시가로부터 3.57 똑같이 맞죠? 시가로부터 3.57 똑같이 맞죠? 그죠? 색깔이 똑같이 여기에 이제 접지되죠? 그럼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가요. 다시 한번. 자, 이 종목이 언제 나오느냐? 여기까지 오면요. 띵동, 그럽니다. 띵. 띵 이렇게 나오죠. 띵, 띵, 띵 이렇게 나옵니다. 예, 매수 신호 발생하면 매수하는 거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요. 뭐 차익 실현하고 빠지면 또 사고. 그러니까 순간 이렇게 분봉 매매할 때 순간순간 정말 손놀림이 좋다면 괜찮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컬러레이 보세요. 장부를 목표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리면 더 사는 거고요. 오르면 파는 거예요. 언제까지 목표가가 도달할 때까지 그게 편안한 매매고 그게 우량주 매매예요. 오케이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바로 예 바로 예 우주선 별들에게 물어봐 바로 스타워즈 포인트 발생하면 매도가 되겠죠. 그러면 과연 여기까지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일까요? 10%가 되는 겁니다. 8월 31일 수요일 날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 이후에 고동세 과설표는 무조건 뭐하라? 예, 무조건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알겠죠?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자, 스타워즈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 다시 가죠. 여기도 8월 30일 지난 수요일이 되겠고요. 지난 수요일이 되겠고요. 자, 이 종목은요.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메모하셔서 실제 분봉 보시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하시고 재무제표 장부 확인하시고 세상은 올바르게 세상은 따뜻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요. 여기 표시됐고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 겁니다. 즉 이때 매수 들어가고요. 주가 빠지면요.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쫄지 마. 쫄지 마시고요. 봤잖아요. 장부 보고 목표가를 정해놨으면 어디서 매수를 하든 목표가가 있다라면 확률이 100%라고 하는 확률이 있다면 확률이 있다면 나는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예, 마지막 단계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마지막 단계의 매수 매도 단계가 되겠죠. 자, 이후에 주가는요, 이내 쭉 올라가서 바로 이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뭐라고요? 10%라고 하는 예, 바로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VA 발동. 지금 여러분들 매매하는 이 스타워즈 포인트 게임은요, VA 발동, 즉, 동적 변동성을 이용한 예, 분봉 단타 매매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흔히 예, 해서는 안 되는 예, 그런 장부가 좋지 않은 그런 종목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주주 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 종목은 저는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대지 않는지는 어디서 말씀을 드리느냐. 자, 추석이 지나고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17일 날, 다음 주 17일, 그죠?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17일 토요일, 예, 오후 2시에 밑에 자막이 나갈 겁니다. 예, 전업 투자자를 위한 예, 특별 강연의 소규모 재대전의 개인 사무실에서 선착순 10분만 모아놓고 문 걸어 잠그고 한번 같이 얼굴을 좀 같이 쳐다보면서요. 제가 좀 할 말이 있으니까 오셔서 하소연도 하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마련을 했으니까 예 어쨌든 저기는요. 이델리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선착순이 10명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신청하셔서 다음 주 토요일 예, 17일 예, 오후 2시 토요일 날 예, 저를 10분 선택받은 자들만 대전의 중심지 오시기 편한 그 심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 종목 예, 정적 간 다음에 이후에 그죠? 바로 예, 갭상을 예, 바로 별 뜨면서 이렇게 발생시키면요. 간단한 거죠. 그죠? 목표는 7%가 되겠습니다. 놀랍죠? 예. 코스피 200이 3.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200을 제외한 일반 유가 종목 합쳐서 6%라. 그럼 3의 오버슈팅이면 3.5가 되고요. 6의 오버슈팅은 6.5가 아니라 7%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접목해서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그들과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걸어가면 나도 걷고요. 그들이 뛰면 나도 뛰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날개를 달고 날면요. 저도 예, 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됐는지 진보따리 쏴서 집에 가거든 나도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끝! 그래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 이후에 이쪽에서 그죠? 고동색 화살표가 나오면요.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워즈 포인트 게임을 여러분들은 예,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종목도요. 여기 보면요. 예, 8월 31일 수요일이 되겠고요. 종목은요. 메디아나라는 종목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 게 뭔데요, 여러분들? 그냥 어떤 신호 나오고 돈 들어오면요. 같이 따라 들어갔다가 어떤 신호 나오면 그냥 나오는 거죠. 내 원금 들어갔다가 얼른 묻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방법이 이 매매인데 보실 게 많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그래서, 하여튼, 대개는요,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릴게요. 모니터라고 싶죠. 모니터 1번, 2번, 3번, 4번, 요 정도는 보시고요. 요 키보드, 그러고 이제 마우스, 이 정도는 놓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그래야 요거는 가능한 거지. 모니터나 이 모바일 폰으로 예, 매매를 한다? 아, 글쎄요. 저는 뭐 그걸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자, 이 종목 잘 보시면요. 얘도 똑같습니다. 이쪽에, 그죠? 이 노란색 선 이 자리가요. 바로 3.5 이 위치에서 바로 매수 신호가 발생한 거죠. 그럼 매수 신호가 발생했으니까 매수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 좀 더 올라갔어요. 괜찮아요. 그러더니 뚝 떨어지네요. 시작해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바로 떨어졌다가 이래 끝난 거죠. 다시 한번. 얘는요.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끝난 겁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면 또 추가 매수하는 거죠. 어떤 확신이 있으면요. 장부가 괜찮으면요. 보세요. 여기 내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여기 메디아나라는 종목 기억하시고 이렇게 되면요.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고서 바로 쭉 거리랑 동반해서 장대 양봉 나오면서 우주선이 뜨는 겁니다. 스타워즈 포인트가 발생하면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스타워즈. 그러면 여기까지는 얼마까라고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꼭 짠 듯이 예, 꼭 자기네들이 짜고 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놀랍도록 발생한다는 겁니다. 7%면 여러분 큰 거예요. 7% 중에서 5%만 드신다 하더라도요. 1000이면 5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장대 양봉 만들고 이제 단봉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렇게 고동색 화살 나오면 화살표 이거는 5R밴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열 구간이니까 여기는 반드시 피해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죠. 자, 스타워즈 포인트 다음 날짜를 좀 보시겠습니다. 8월 30일. 자,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우리 넷이라는 종목입니다. 메모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당신? 그렇죠? 예. 자, 우리 넷. 예, 우리 넷이란 종목입니다. 우리 넷이란 종목. 이 종목도요,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 3.5%, 0%, 7% 이 자리에 시작해서 빠졌다가 쭉 올라가서 이 자리 부딪힐 때, 이 자리 부딪힐 때, 이 자리 부딪힐 때 매수해서 쭉 올라가서 뭘 만들어요? VI 발동을 만들어버려요. 오케이. 이때 사도 되고, 이때 사도 되고, 이때 사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 오케이. 땡큐. 자,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정적을 때리고요. 바로 내려도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시가가 여기서 발생하는데 밑으로 밀리죠. 괜찮아요. 이거는 뭐라고요? 감사한 거요. 야, 여기서 샀는데 이만큼 빠져. 감사하다니까. 감사. 감사한 거요. 감사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고서 윗꼬리 달고 출렁거려도 그 다음에 여기는 14%입니다. 고동색 점점점 이거는 14% 스타워즈 포인트 게임이 발생 신호 나오면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시는 거죠. 그럼 퍼센트는 몇 퍼센트나 될까? 7% 똑같이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림 발생 됐습니다. 자, 스타워즈 포인트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딱 공지 하나 더 드리면요. 자, 이 방송 보시면서요. 늘 느끼는 게 있죠. 그죠? 노란톡이라고 있어요. 노란톡. 그리고 QR코드 이렇게 찍으셔서 지금 밑에 하단에 나옵니다. 샵 377이 QR코드 스캔 후에 채널 추가하시면 어쨌든 제가 이제 어떤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어떤 무료 공개 방송이나 이런 어떤 방송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들한테 아마 문자가 가는 모양입니다. 예. 성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저는 모르겠어요. 뭐 지금은 저 이런 식으로 전에는 언제 뭐 이렇게 뭐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방송 심의에 걸린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이제 증거 방송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QR코드 스캐너 채널 추가, 노란톡,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그냥 광고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냥 이데일리온 전문가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스타워즈 포인트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1일이 됐습니다. 자, 9월 1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9월 1일은요, 목요일이 된 겁니다. 지난주 이제 31일은 수요일이 됐고요. 제가 못 왔다고요. 잭슨홀 미팅 갔다니까요. 그래서, 9월 1일, 자,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자, 이 종목 볼까요? 9월 1일 날. 자, 옵투스 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옵투스 제약 종목. 자, 여기서 보실까요? 자, 1 나오고요. 예, 그러고요. 얘는 2 나오는 겁니다. 2번. 그러니까 얘도요, 오버슈팅이고, 얘도 오버슈팅이고, 별도로고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고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데, 대개는 첫 번째 이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던지는 건데 퍼센트는 뭐 굳이 계산할 거 없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되죠. 자, 스타워즈 포인트 이 날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날 자, 노루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노루홀딩스 종목도요. 여기서 보면 그 관계자분들 죄송해요. 이러지 마요. 자, 1번, 2번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캔들이 아니란 말이죠. 원래는 2014년 9월 1일 시행하기로 했던 코스피 200과 나머지 코스닥 일반 유가 종목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 예. 2분간 거래 정지 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매수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매도 신호 14%의 수익을 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스타워즈 포인트 다음 종목 갑니다. 이 날도요, 언제냐면요, 9월 1일이 되겠고, 여기 보시면요, 세이브존 INC라는 종목입니다. 메모하시고요. 자, 신호 나오고요,
여기가 매도인데 여기가 퍼센트는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죠. 오케이. 여기가 14%고요. 여기가 10%고요. 여기가 7%고요. 여기가 0% 시가로부터 0, 7, 10,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자, 다음 종목도 들어가 볼까요? 자, 이쪽에 자 똑같습니다. 9월 1일 날 이번에 종목은요. 동아 엘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아 엘텍. 자, 기억하시죠? 끌고 올게요. 동아 엘텍이라는 종목도요. 자, 이날 이렇게 신호 나오면 매수 들어갔고요. 이날 매도하는 겁니다. 이날 매도하는데 여기가 14%래, 여기가 7%래, 여기가 10%래. 이거를 뭐래? VI 발동이란다. 아, 그들이 이야기하네. 시가 0% 이 자리 발생해서 매수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끝 매도하는 거죠. 그죠? 자, 스타워즈 포인트. 이번에 날짜 9월 2일로 넘어갑니다. 9월 1일 어떤 종목? 와이어블이라는 종목. 와이어블이라는 종목을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전체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와이어블이라는 종목 9월 2일은 바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매수 치고요. 언제 매도하느냐? 신호는요? 이때 나온 거죠. 그죠? 이때 나온 거죠. 예, 거래량 없이 이렇게 줄줄줄줄줄 흘러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안 가고요.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갈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왜? 여러분들 여기 메모하셔서요. 이 종목에 예, 대주주 지분이라든가 뭐 재무제표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상한 종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무려 7, 8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절하게 아주 호소하듯이 얘기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스타워즈 포인트 갑니다. 자, 이번 날짜 좀 보겠습니다. 9월 1일, 예, 9월 1일 금요일이 되겠고요. KX 하이텍이란 종목, 예, 이 종목 매수했고요. 이때 매도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매수해서요. 이때 매도했는데 퍼센트는 여러분들이 예, 준비를 많이 한 게 있어서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9월 5일로 갑니다. 9월 5일은 언제냐? 바로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7일이잖아요. 9월 5일은 어제 그저께가 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어떤 종목이었냐? 한국정보통신. 또 나왔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그죠? 이쪽 부분에 자 매수가 들어간 거고요. 자 이만큼 올랐다가 꼬리 살짝 다뤘죠. 자 그다음에 바로 이내 쭉 장대 양봉 나오면서 매도를 치는데 여기까지 퍼센트가 놀랍게도 7%더라. 3714 되게 딱 맞는 도구를 준비해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 장착해야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오케이. 이 종목 이렇게 매도를 쳤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가는 이와 같이 예, 바로 우하향으로 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워즈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종목 9월 5일 똑같습니다. 자, 어제 그저께 머큐리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보시고 계십니다. 머큐리 보시고요. 장부 보시고 확인하시고요. 장부까지 제가 보여드릴 시간 없으니까 매수했습니다. 윗꼬리 달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첫 번째 나오면 되게 매도가 맞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바로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장대양봉 나오고 단봉 나오면서 떨어지는 거니까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9월 5일 날, 자, 이번에는 3호 개발이라는 종목을 끌어와 해서 이때 매수를 했고요. 여기 정적. 그리고요, 밑으로 쭉 빠졌죠. 괜찮아요. 추가 매수했고, 괜찮아요. 요, 들어와야 됩니다. 바로 스타워즈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스타워즈 포인트 발생하고 고등색 5R밴드 나오면 이건 무조건 게임 오버 이렇게 보시는 거죠. 퍼센트는 10% 조금 더 높아요. 고맙습니다. 주가가 반드시 가면 괜찮은데요. 조금 출렁이면서 사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더 했더라면 내가 매수 평균 단가는 더 낮출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게임 끝. 자, 다시 한번요. 자, 이 종목 게임 끝.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스타워즈 포인트 괜찮습니다. 볼만합니까? 자, 이날은요, 9월 5일 똑같습니다. 종목 한번 보실까요?
세아베스트 지주를 가지고 옵니다. 자, 매수 들어갔고요. 지금 동그라미 찐 부분에서요. 안 가고 출렁출렁출렁 거리죠. 여기를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별 뜨면, 별들의 전쟁이잖아요.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 그리고 매도 하시면 된다는 말씀. 그리고 어디까지 갖는고 하니 보니까 퍼센트 땡큐 감사 7% 끝. 아우 고맙습니다. 자, 스타워즈 포인트 게임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종목 PJ 메탈을 끌고 옵니다. PJ 메탈 그랬습니다. 이렇게 발생했어요. PJ 메탈 고마워요. 자, PJ 메탈 고마워요. 자, 매수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가 빠져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주가 빠지면 물렸어 이러죠. 물리기는 뭘 물려요. 뭐 3년 연속 적자 이런 게 물리는 거지. 자, 이렇게 들어가고서 바로 이내 장대 양봉 나오면서요. 이거는 매도를 했는데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바로 똑같아요. 7%입니다. 3714. 제가 그동안 왜 3714라고 했을까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2009년 12월 23일 날 이 자리에 오면서 제 타이틀은 3714-2856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PJ 메탈 했고요. 자, PJ 메탈 잠깐 보고 갑니다. 이 자리 14% 화살표 나왔고요. 자, 다음 종목도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종목. 자, 가자. 다음 종목. 자, 움직여야 됩니다. 다음 종목. 자, 다음 종목 갑니다. 이, 자, 9월 6일은 언제냐? 어제입니다. 어제, 9월 6일 어제. TS 인베스트먼트 종목 볼까요? 자, 이와 같이 신호 여기가 매수입니다. 샀는데 바로 정적가버리죠? 자, 정적가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조정주고 바로 스타워즈 포인트 발생하면 매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10%죠. 이 안에서 여러분들 수익 내고 싶은 만큼 수익 내겠죠. 그죠? 그 이후에 주가 이렇게 움직였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워즈 포인트, 그 다음 종목 뭐냐? 바로 어제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화성 밸브를 몰고 옵니다. 화성 밸브도요, 매수 신호 나왔고요.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화성 밸브도. 그리고 한번 크게 가지 않고요. 단봉으로 조정 준 이후에 바로 장대 양봉 나오면서 스타워즈 포인트 발생 매도하시면 되고 퍼센트는 똑같아요. 7% 수익 끝 되겠죠. 자, 꼼꼼하게 메모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고동색 화살표 나오면 무조건 예, 하늘이 무너져도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종목은 뭐냐면요. 이쪽 보시면 러셀이라는 종목. 러셀, 예, 너네들 듣고 있니? 예, 그래요. 그들. 그들께 고하노니 여기에 다 잡힌다라는 말씀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발생했고요. 그죠? 그리고 정적 VI 발동, 그리고 이후에 별 뜨면 아웃.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퍼센트 똑같아요. 7% 그러고 나오는 거죠. 자, 원래는 제가 종목을요, 저렇게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 이와 같은 급락이 또 오는 거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스타워즈 포인트.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9월 7일. 오, 9월 7일은요, 오늘입니다. 오늘. 9월 7일, 오늘. 여기 성우전자, 이리 땡큐, 이리 와요. 성우전자. 여기도 발생을 했습니다. 땡큐. 여기서 매수라니까요. 매수. 이만큼 올라갔어요. 떨어지면 감사한 거죠.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감사한 거. 그리고 VI 발동 진행했죠. 그러고서 별들에게 물어봐. 스타워즈 포인트. 바로 다이아몬드 발생하게 되면은 UFO 우주선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시는 거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퍼센트는 10%가 되겠죠. 그 이후에 고동색 화살표 나오면 여러분들 반드시 도망쳐 나와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스타워즈 포인트 다음 종목은요. 하나 더 보고 갈까요? 자, LB루셈이라는 종목 화면만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서 공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 이번 주 오늘 7일이니까요. 예,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자막 나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 대전에서 전업 투자자를 위한, 예, 9월 17일입니다. 예, 이델리온에서 신청을 많이 하셔서, 많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고요. 저는
준비한 건 더 종목이 더 있는데요. 예, 지금부터 쭉 예, 한 시간 동안 예,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한 20분 지난 것 같죠. 그죠? 저도 다 끝났습니다. 자, 종목 다 체크하시고 장부 재무제표 체크하시고 성성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예. 예,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요. 예, 또 자료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또 다음 주에 예, 이어서 여러분들께 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시간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부지런히 내려가려 합니다. 자, 저는 이델리온의 예,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